시작할게요. 오장육부 중에 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주차 화요일 영상입니다. 심장은 뇌와 오장육부의 건강, 감정의 움직임, 그리고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장기의 왕이라고 합니다. 심장의 기운이 왕성하면 얼굴이 발그레하고 윤기가 나고요. 약해지면 초조 불안해하거나 자주 놀라고 가슴이 거칠게 뛰기도 합니다. 심하면 건망증이 생기거나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꿈자리가 사납기도 하고 조금만 일해도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거나 손바닥에 열이 나고 헛구역질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심장은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음식 조절을 잘 하지 못할 때, 그리고 운동이 부족할 때도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한 마음이 깊거나 지나치게 사색에 빠지면 심장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심장은 나눔과 베품, 받아들임과 내보냄을 행하는 소통의 기관이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헌신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즈 할게요.